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생각해보면 인간의 눈에 있는 흰자위는 다른 동물과 달리 꽤 많이 보이지 않아? 이거 왜 그런 걸까? 알고 보니 인간의 눈에 흰자위가 많이 차지하는 것도 다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이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자가 가설을 세웠는데 소통을 위해서라는 거야. 독일의 한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연구팀이 관련된 실험을 하나 했어. 연구자들이 머리와 눈을 여러 방향으로 돌렸을 때 공장류 동물들은 연구자의 돌아가는 머리 방향에, 사탄살된 응의 친구들은 연구자의 눈의 방향에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더라고. 한마디로 인간은 눈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단 거지. 이 눈을 통한 소통을 과거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사냥할 때 활용했을 거라며 추측하고 있는데, 과거에 창을 들고 합동 작전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서로 주고받는 사인을 눈으로 했다는 거야. 흰자위가 있으니 검은 눈동자와 대조를 이뤄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있지. 근데 자세히 보면 걔도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흰자위가 좀 있단 말이야. 호모 사피엔스는 냄새,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 파악 등으로 사냥감을 잘도 찾아내는 늑대를 사냥 메이트로 삼았는데, 그 늑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의 형태로 진화했고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호흡을 맞추려다 보니 흰자위가 발달한 눈을 갖게 됐단 추측이 있어. 이렇게 개는 약 3만 년 전부터 인간과 공존해오면서 눈맞춤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. 견주와의 아이컨택으로 좋아해 사랑해라는 뜻을 전달한다고 하지. 아, 우리 집 일구도 그렇더라. 어제 날이 추워서 산책을 짧게 했더니 종일 날 이렇게